네, 오늘 해볼 브롤러 바로 스파이크입니다. 근데 이 스파이크는 그냥 스파이크가 아니죠. 바로 봄기운 퍼프 오지게 빠든 벚꽃 스파이크입니다. 뭐 미세먼지 먹고 너프 먹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봄이 찾아왔으니까 버프 받았다고 좀 칩시다. 근데 그냥 말로만 버프를 받은 게 아니에요. 제가 빠밤 스타 파워 따뜻한 햇살 획득하는데 성공했죠? 따뜻한 햇살 하면 또 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오늘은 이 벚꽃 스파이크에 무려 따뜻한 햇살, 예, 스타 파워 봄 기운 버프 오지게 장착하고 한번 승리를 이끌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따뜻한 햇살 스타 파워 능력을 한번 보시면은, 스파이크가 자신의 특수 공격의 효과 범위 안에 있으면요 초당 500HP를 회복합니다. 스파이크 궁극기를 딱 깔아놓으면은 일광욕을 오지게 할 수 있는 거죠. 뭐랄까 약간 걸어다니는 온천 같은 느낌이랄까요. 자, 벚꽃 스파이크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쨍굴의 이중 곡선인데요. 오! 이 벚꽃 스파이크 이 가운데다가 궁극기 깔아놓으면은 아 괜찮겠는데? 가즈! 얘네 또 왜 이래? 아니 봄기운 버프 받아야 되는데 왜 미세먼지 너프 받았어 너네? 아니 이걸 또 공포 모드네. 저번에도 그러더만 또 시작했네 이거. 아유. 무서워요. 이거 뭐 80년대 브론스타즈입니까? 아니 이거 너무 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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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야! 아니 이거 와! 총알들이 순간이동 한다니까요 여러분들. 하이 아야 아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씨 상대편 왜 이렇게 잘해? 제발 아 미세먼지 노노해 그냥. 자 일단은 먹고 빠져라 빠스. 아 그래도 우리 팀 잘해준다. 생각보다 잘해준다. 오케이 불 잡고 싹 쓸어 담아. 아 이거 또 시작이냐 이거. 아야야야 아 얄밉네 저거. 어. 일로와 저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자식아. 오마이갓 오마이갓. 야 이걸 이기나? 뺨! 아프지? 마지막 편안. 이거 한번 껐다 켜야겠다. 이거 미세먼지 너프 받았는데도 아 그래도 그 너프를 봄 기운이 뚫고 가가지고 승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예. 아, 아까 저까지는 제대로 된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봄 버프 받은 벚꽃 스파이크가 활약할 모드는 바로 쇼다운 핫포인트입니다. 맵을 한번 살펴봅시다. 이거 제가 활약하기 괜찮은 맵이에요. 이거 중간에 부시 안에 숨어가지고 선인장 촥촥촥 견제해주면 나쁘지 않아요. 오케이 솔로 쇼다운 들어갑니다. 렛츠 고. 자 일단 외곽 쪽에서 좀 빠져서 수급하자. 파워큐브부터 야무지게 먹어볼게요. 야미 야미 먹구요. 일단은 바깥에서 눈치 게임하면서 궁각을 한번 재보자구요. 어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. 허이 허이 긁어버려. 놀러봐. 으 아프지? 묵직허지 아주. 너 그거 실수한거야? 너 실수했다 임마. 파워큐브에 눈이 멀어가지고 버프 받은 나 벚꽃 스파이크를 무시하다니 짜식이 어디? 아 이제 눈치 게임 슬슬 한번 봐야 되는데.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좀 원거리에서 견제 좀 해주다가 아예 저도 궁극기 판으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때리는 방향으로 갈게요. 오 이것이 봄기운 봄 버프 봄봄봄 봄봄봄 봄이 왔어요 친구들. 맛있죠? 맛있어요?
맛있어? 헐? 어? 야야야 스파이크 몸약한 거 잊지 마라. 오 저거 맛있겠다. 먹으러 갈게요. 허이 허이. 오케이 견제 안 한다. 이런 거는 개꿀로 먹어주고요. 허이 나이스. 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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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. 아파요. 내가 더 퍼진다. 아파. 아 아오. 견제 나이스. 으들 들어와 임마. 자 아 근데 나 파워가 좀 수급이 좀 애매하다. 두 개로는 좀 힘든디. 어이씨고 그렇지. 너무 맛있겠다 야. 제시 여기 있니? 그렇지 여기 있고. 오 마이 갓. 오오오오오오오오 더럽게 아프네. 제시 궁극기 뭔데 이거? 자 궁극 한번 잘 재보자. 맛있게 빨아볼거예요 이번에. 헐 긁고 궁극기 깔고 전환합니다. 이것이 벚꽃 스타일. 에이요 궁극기 먼저 깔고 회복하면서. 그렇지 와우. 야 근거리에서 은근히 좋은데? 부족한 생존력을 궁극기로 약간 보충해준 느낌입니다 얘는. 아 양강 노노. 오 아 아프지. 놀러. 허이. 아우 아우. 소 이지. 크. 이 맛이구만. 이거 이렇게 되면 궁극기 깔고 저도 그냥 근거리를 접근해도 생존력이 나쁘지 않겠어요. 쉘리나 불같이 근접 개깡패들 걔네들만 안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봄바람이 날리. 오늘 아주 깔끔한 벚꽃 엔딩각이 잡혔네요. 네. 다음은 듀오 모드 들어갑니다. 렛츠고. 오케이 콜트 조합 좋다. 우리끼리 우리가 한번 해보자.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. 응 아파요. 많이 아파요. 고라치 순식간에 다섯 개 챙기면서. 진아 귀찮게 하지 마. 어 지금 잠깐 지금 궁극기 찼다. 뽀잉. 저도 궁 찾고요. 여차하면 싹 쓸어버린다. 쫄콩아 준쫄콩아 우리 자리 잡아야 돼. 어 야 양악 잡히면 안 되는데. 같이 붙어갑시다. 오케이 또잉 뚜잉. 그렇지 묵직 명치에다 그대로 벚꽃을 뺨. 좋아 좋아 좋아. 아 나무팀 내 팀. 어 아직 좀 많이 남았네 근데. 자 궁각 본다잉. 궁각 한번 잘 재보자. 일단은 듀오기 때문에 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. 자 안쪽으로 파고들자. 일로와 이리와. 어우씨고 어이씨고 어이씨고. 아야 아 이거 궁각이 안 잡히냐. 괜찮아 파워는 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 판도 1일 가능성 보여요. 허잇 묵직 아프지. 어 진짜 맞을 때마다 윽소리 날 것이요. 자 궁각 한번만 쉽게 냠냠냠. 어 자체 팸 스킬이죠. 거의 거의 좀 많이 아픈데. 잘 가시고 나무팀 태아팀. 이거는 파워가 상대가 안 됐는데. 하이 스타일. 잠깐 잠깐 잠깐만. What? 너무 쉽게 끊어버렸잖아 이거. 여러분들 외치세요. 벚꽃은 승리한다. 벚꽃! 벚꽃 만세!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벚꽃 스파이크 아주 재밌게 또 플레이 해봤습니다. 그 브루스타즈 그 공식 채널에 보니까 또 아주 귀여운 벚꽃 스파이크 네 영상도 올라왔던데 정말 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스킨인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냥 스파이크 껐으면 뭔가 힘이 안 났는데 진짜 약간 봄 버프 받고 예, 좀 더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케이! 만나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! 브롤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!